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소동이 국가적 재앙으로 선포되고 있는 때에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올 것인가, 텅텅 빌 것인가, 절반은 올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평소와 거의 뭐 다름없이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보호하심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용인 백군기 시장님이 또 대표로 뭐 늘상 오시긴 하시는데 오늘 또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오셨고요. 우리 남진 장로님 참 겁도 없이 이렇게 오셨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을 온전히 성역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만창 자는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문설주의 피를 발라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우리 정권사님 간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우리 정권사님 사건을 통해서 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어요. 저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정권사님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컸던가 진짜 여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정권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다고 우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고학을 할 때 우리 권사님을 무등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분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권사님은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주의 종 중심으로 살아오셨지요. 주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 주의 종 좋으면 나도 좋아, 뭐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이제 무등산에서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뭐 기도받으러 가서 퇴짜 받고 이거 다 편집하고요, 시간상. 어쨌든 기도원에서 응답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종아, 소강석 전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앞으로 장차 크게 쓸 종인데 그에게는 기도의 배우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또 주셨습니다. 여종아, 너는 소강석을 사위로 삼으면 어떠냐. 내가 그를 큰 종으로 사용할 텐데 네가 진짜 기도하면 아들 중에 아들 노릇을 할 것이다. 근데 우리 정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노 하신 거예요. 노 땡스. 하나님의 응답에 퇴짜를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소강석 전사를 위해서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안 삼겠습니다. 좀 키도 크고 인물이 훈한 종을 좀, 남진 장로님 같이 잘생긴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말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여종아, 네 주제를 알아라. 네 딸은 또 얼마나 잘생겼느냐. 소전사가 뭐가 어때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응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셨느냐. 여종아, 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너 하나밖에 없는 영수. 배영수 장로가 그때 우리 정원사님의 오로지 로망이고 그야말로 우상이었어, 아이돌이었어요. 네 아들 내가 치면 어떨래. 네 아들을 내가 데려갈 수도 있다. 이 한마디에 꼼짝도 못해가지고 납작코가 되어서 어이 소강석 전사님 사위 3세 하고 내가 그러면 좋다고 하겠으면 많이 하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정식 어머니가 되시고 장모님이 되셔서 집사람 결혼하고 이제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쏟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어느 누구도 저를 부목사로 써준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로 써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my way, 저의 길은 오로지 개척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가 써주줄 아느니까. 하지만 제가 무슨 개척 자금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의 광주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뭐 천만 원 되는 집인데 조금 이제 싸게 팔았죠. 가지고 그 돈을 저에게 주시면서 개척하는 데 쓰라고.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개척 자금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았지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렇게 반항하고 거부했던 집사람을 설득해서 이사이 이 정수가 너 소전사고 결혼하면 너는 완전히 논한다. 너 완전히 땡 잡는다. 뭐가 땡 잡아요? 땡 잡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성격이 아주 이지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뭐 환한 웃음을 주면서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만들어낸 예, 후천적인 예, 그저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미소고요. 원래 우리 집사람의 성격은 제 여러분 집에서 잘 알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깐죽대고 잔소리. 내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태어나면 잔소리 안 하는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와 성격이 그렇게 또 반대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날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한 번도 자기 딸 편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 조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부부싸움에도 처자실 목사님께서 항상 조 목사님의 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항상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따뜻하게 생겼습니까? 포근하잖아요. 아이 저같이 따뜻한 사람한테도 막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를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때 아멘하신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만 개척교회 때 제 얼굴이 전도지였다니까요. 제 얼굴 보고 교회에 다 나왔어요. 그 증인이 누군 줄 아세요? 양계숙 전사님이에요. 아 소목사님 얼굴 따뜻하다고. 게다가 목회라는 게 그래요. 여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젊은 여성도들이 뭐 흥금하면서 목사님 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사님은 좀 이게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이 좀 예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 저 정근사님이 마음을 안돈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모야 소목사를 믿어라. 소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소목사를 보증한다. 참 깨끗한 종이다. 성결한 종이다. 정말 제 목회에 있어서 우리 정근사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의 목회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권사님이란 말이요. 오로지 일사가고 오로지 오직 주님이에요. 오로지 오직 순교적 신앙을 가르쳐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데 단 한 번의 스캔들이 없었겠습니까? 솔직히 교회가 급성장해서 젊은 나이부터 막 큰 교회 목사하면요 대부분 막 스캔들이 막 따라다녀요. 막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한동안 많은 사람이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은 신문사 이사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했다니까요. 야 소강석이한테 뭐가 좀 나올 만한 게 없나? 기대를 해도 기도를 해도 야 소강석이 말 타고 가다가 좀 떨어질 뻔했는데 뭐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대단히 미안해요. 나오는 게 없어서요. 실망한 사람 많았어요. 요즘 뭐 유튜브에 가짜뉴스 이런 거 말고요. 그거 참 그 꾸정물통 같은 얘기들 막 하고 그냥 없는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권사님이 옆에서 촉새처럼 참새처럼 위에서 간섭하고 그냥 기도하고 깐족깐족 우리 집사람까지 그러니까 참새 비비새 종달새 그냥 과들이 저를 그냥 하니까 얘가 여러분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여기까지 건지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매니저요. 그리고 스승 역할을 한 것이죠.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우리 권사님도 팔순을 넘기게 되었고 이 팔순 잔치를 지나고 나서부터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는데 뭐 아 그런가 보다. 그래 대학병원에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이 CT도 찍고 검진도 하였지만 별 이상이 없어요. 그냥 기관지 천식 정도. 그런데 기침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겁니다. 그 작년 9월부터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 그 병원에 원장님까지 여러분 참 제가 얼마나 그 병원에 VVIP요. 원장님까지 아 그렇게 방을 만들어 오려고 그래. 그날은 진짜 방이 안 나와요. 5인실 안 들어가시려고 그러고 깨끗한 데 가서 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재훈 의료 전도사님 의사이시자 장로님이신 우리 이재훈 장로님의 안내와 인도로 아주 대학병원에 아주 병실 좋은 병실이 다 개비되어 있었던 거요. 아주 대학병원은요 아주 좋은 대학병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다시 조영제를 넣고 CT를 촬영하고 페트 사진까지 찍었어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연세가 드셔서 뭐 폐렴이나 기관지 전식인 줄 알았는데 암일 가능성이 90%라는 거예요.
그것도 폐암, 폐암이 맞다면 90% 이상 맞다면 아마 3기나 4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권사님한테 한 1, 20%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조영제 맞고 또 이렇게 뭐 이게 저 내시경도 하고 조직검사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이, 나는 지금 죽으면 더 좋네. 지금 천국 가면 난 더 좋아. 우리 소 목사님이 내 앞에서 너무 슬퍼하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나야 천국 가면 좋지.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기침하면서 죽기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꽃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나는 저 모습을 봤어요. 참 본인이 암일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도 저렇게 꽃처럼 웃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전날 검사 전날 밤에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내시경 하다가 사고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도 꽃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시는, 내가 여러분 야, 저 모습이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도 죽을 때 절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으면서 염을 할 때 서목사가 딱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꽃처럼 웃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나 삶 앞에서나 좋은 일 앞에서나 굳은 일 앞에서나 여러분 언제나 꽃처럼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미소가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처럼 예쁜 당신이여, 꽃처럼 예쁜 사랑하는 성도여, 언제나 꽃처럼 웃는 여러분이여, 어떤 경우에도 꽃처럼 웃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한 아침의 산, 가득 안고 활짝 핀 백합 같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면 예쁘고 다가가서 보면 예쁘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권사님은 내 앞에서 꽃처럼 웃고 계시지만 나는 너무나 괴롭고 슬픈 거예요.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제 방문을 꽁꽁 잠가놓고 내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세상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방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래도 가슴이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밤 12시가 넘어서 내가 혼자 산에 후라시 들고 갔어요. 아무도 들리지 않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주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산에 올라가서 목 놓아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와서 또 자다가 깨가지고 또 기도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슴을 치며 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작년 9월 달에 우리 권사님 뭐 기침 심하게 할 때 내가 손 따뜻하게 붙잡고, 아, 내가 이 가까운 대학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입원시킬 걸 내가, 근데 9월 달에 얼마나 바빴습니까? 총회 때문에 지독하게 바빴습니다. 정말 정신이 온통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자책감이 들 수밖에요. 아이고, 내가 우리 교단에 뭐 부총회장 해먹으려고, 총회장 해먹으려고 세상에 우리 권사님을 저렇게 내가 내버려뒀단 말인가. 아, 저렇게 기침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런데 제가 신경 쓸까 봐서 내 앞에 기침도 안 하시고 아프다 소리도 안 하시고, 왜 저 신경 쓴다고. 물론 집사람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저 대신에 시시도 찍고 뭐 다 약 다 주고 다 이렇게 치료도 하고 했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요. 제가 뜨는 것과 집사람이 가는 것과 다르잖아요. 두 번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을 많이 무시했어요. 내가 존중한다고 했지만 많이 무시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잔소리가 많아지더만 보니까
나이가 드시면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진리를 제가 터득했어요. 헌소리 또 하고 말이죠. 이게 제가 바쁠 때 오셔가지고 막 설교 준비하고 누구하고 전화오는데 말이요, 뭐든가 하고 와서 방해를 하면은 아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귀찮게 여겼어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교단이 중요하고 다른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잔소리 다 듣겠습니다. 잔소리 많이 해보라. 내가 다 듣겠습니다. 아무리 바쁠 때 전화해도 다 받겠습니다. 전화해서 어떤 잔소리를 해도 내가 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런 노래 불렀다니까.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은혜가 되는가. 이제 우리 권사님 스타일로 불러야죠. 제가 이제 아멘 할 거예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가운가. 많이 반갑죠. 제가 이제 전화 오기 전에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장이 되어도 더 성결하고 또 겸손하고 허무간종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모사도 꾸미지 않고 남 죽이는 정치꾼, 교만한 그런 아주 쓰레기 정치꾼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혼자 막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나를 더 성결하고 더 큰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 권사님을 아프게 하셨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셨구나.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겸손하고 성결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이고 종로판에 나가고 정치판에 나가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그냥 모함당하고 막 참새처럼 비비새처럼 저를 그냥 중상모략하고 하면, 여러분 저도 모르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모르게 또 우쭐할 수 있어요. 제가 막 한, 여러분 제가 좀에 여러분 수완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까불 수 있어요. 저기 우리 여기 옛날에 있잖아요, 막 신발 그냥 50만원짜리를 4만 5만원에 팔고 거기 비닐 인형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복을 입었더만 보니까 까불다망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까불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연의 방지와 예방접종을 주신 거예요. 예방주사 누구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또 그때 여기 있다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과신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내가 신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이건 여러분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왜냐? 워낙 신비하고 워낙 성결하게 살고 소위 말하면 진짜 신비주의자지요. 하나님 만나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신유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저 양반 기도하면 그냥 하늘 보자 열고, 그래서 그냥 뭐 집회하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분이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아이고 들린 문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 예배 드리고 나서 가족들 모아놓고 화려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며, 야 니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싹 웃으면서 나 간다, 이렇게 자연사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권사님한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을까. 야, 제 마음에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암이라면 3기 혹은 4기 말기라는 거예요. 손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10일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살아있는 날들, 저 풀잎 한 포기 나무 하나 얼마나 위대하게 보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내일이구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자, 진지하게 살자. 오죽하면 제가 뉴질랜드 일정까지 포기했어요. 그 전날 우리 비서가 먼저 제 짐 가지고 여러분 출발했잖아요. 짐까지 다 들고 출발했어요. 근데 내가 밤을 지새우면서 내가 안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위안을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소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기도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어디가 있느냐. 너 염려 끝내라. 그러면서 제가 송구영신대 뽑았던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거요.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지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기도해서 다 응답 받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울고 그 뭐라고 하느냐 안타까워하는 우리 아들한테도 이놈아 걱정 마라. 이 예비 하나님을 믿어라. 집사람한테도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에 확신과 응답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아, 이윽고 이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이제 다음날 호흡기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나라 호흡기 내과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No problem. 왜 이렇게 영어가 나온지 몰라. It's not cancer.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염증으로 인한 일종의 뭐 결석 같은 것이래요. 오늘 당장 퇴원해도 좋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도 암이 육안으로도 보기도 그렇고 조직검사 결과도 암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요. 언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쫓겨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번 주에 다 잠재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해 주세요. 그때 누구 생각이 나느냐면 다윗 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기쁨이 넘치는데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심하. 심하란 말은 말이요 진짜 기가 막힌 기쁨인데요. 에브람 지파가 우습게 알고 발로 차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가 유다 지파 경내 아니 자신의 성 장막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니까 다윗이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요. 자,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레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 기쁨을 아까 심하라고 했다니까요. 이거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돈이 벌린다고 내가 무슨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고 이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때문에 다윗이가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춤을 추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배의 옷을 입었단 말은 여러분요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요. 그때는 팬티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사실은 그냥 기저귀처럼 자고 있었는데 얼마나 춤을 많이 추었느냐. 요즘 아무리 춤을 춘다고 허리띠 딱 메고 반스 고무줄이 튼튼하잖아요. 여러분 하체가 내려올 리가 마무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팬티가 없던 시절에 하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다윗이가 누구 앞에서 궁녀들 앞에서 내시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자,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계집종 앞에서 하체를 드러냈다는 거요. 다윗이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주여 이런 심하의 기쁨이 이 난국의 상황에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여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을 다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듣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암이 아니라 건강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교인들 앞에서 춤을 추겠습니다. 주님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방에 돌아와서 막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설교 시간에 경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제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도 건강하시고 우리 김진애 장로님은 이렇게 부사장도 되시고, 이게 안 보이시네. 아무튼 우리 정권사님 이렇게,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앞으로 큰일 할 텐데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 교회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도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문 의사들이 90% 이상이 의심을 했어요. 안 말기라고. 근데 여러분, 연권자는 전문가를 앞선다는 사실. 아,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이 오진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암일 가능성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억측한 게 아니라 저도 CT 사진, 또 PET 사진, 체스트 PA 다 봤어요. 네가 보고 뭘 아느냐? 여러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PET 사진 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나오면 그 암이에요. 빨갛게 나오면 일단. 근데 우리 권사님 거기에 세 군데가 빨갛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게 또 사진에 의해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조직검사 나오기 전에는요. 근데 결과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아주대학병원은 아주 친절한 병원이더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훌륭하시고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간절한 치료, 정성이 넘치는 치료로 우리 권사님은 어제 저녁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 춤을 안 추게 되어 있느냐고. 지금 내 설교 시간 아니면 그냥 장로님들 다 나오러 와서 추라고 하겠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설교 가운데 여러분 간증 설교라는 유형도 있어요. 간증. 저는 이번에 권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아주 평범해요. 첫째는 뭐냐?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악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 선을 가르칩니다.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그리고 구도자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구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지만 그 구도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죄 사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이걸 가르쳐주지를 못해요. 업보중생제도 불능이라.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당해야 되는 이유, 자기가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값은 사망인걸요. 공자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죄 어디 가서 빌 곳이 없어요. 횟지어천 부손 도여라. 빌 곳이 없으니 어디 가서 용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된 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 여러분, 그러니 우리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 목사 사표내도 좋습니다. 목사 안 해도 돼요. 아니, 다른 종교 구원이 있다면 내가 왜 합니까? 지금까지 젊은 날 절제하고 여기까지 목사의 삶을 제한받고 살아왔는데 나도 좀요 자유롭게 살아야죠. 저도 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좀 아이고 나도 좀 다음에 내가 용인시장 나가서 시장님하고 경쟁할 수도 있고 나도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신학교 간다고. 근데요 지금 나는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온 가족 우리 온 부모님까지 다 믿고 천국을 가셨어요. 우리가요 천년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인생은 끝인데 우리가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가셔야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보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짓잖아요. 미소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거 아니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날 때는 썩은 씨가 아니라 죽은 씨가 아니라 산 씨입니다. 그 씨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그래요. 장안의 홍원 소년 그 절세 가인 아이고 다 쭈그러지고 다 그렇게 말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죽음 앞에서나 생명 앞에서나 고난 앞에서나 형통 앞에서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웃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 세대교 성도로 어쩜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그 밝은 사람만 찍습니까? 아니 밝은 사람만 데려다 놓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밝으라고 해서 밝습니까? 여러분 지금 밝습니다. 밝으세요 한다고 됩니까? 야,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속에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CTS 사장님도 오셨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게 자연이요 자연이요 자연이요. 아유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한 웃음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아직도 이게 예수를 못 믿어. 왜 왔어요? 예수 안 믿고요. 집에서 그냥 귤이나 까드시고 계시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 이 사람 많은데 왜 오셨어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안심하고 왔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 그래서 언제나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꽃처럼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살면서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젊은 날 혼자 되셔서 정욕을 막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말이요 세상 유혹을 그냥 거부한다고 14년 동안 아침 금식 쭉 하고 일주일 3일 물도 안 먹는 금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금욕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 근데 뭐 이미 그런 걸로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 몸은 성결하게도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몸은 건강히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막 몸을 혹사하며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몸 건강하게 관리하십시다. 밥도 잘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손 세척도 하시고 아유 저는 그냥 그 어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손을 딱 잡고 막 그냥 당장 씻더라고요. 아유 뭐 내는 안 씻냐고 그냥 다시 또 알코올을 씻어갖고 콧구멍까지 쓰셨더니 야 아유 내가 무식했어요. 그냥 폐가 한나절 동안 쓰리더라고. 그냥 여러분 그 알코올제를 콧구멍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막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손만 씻으시기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연금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00세 될 때까지 11조 많이 하셔서 저에게 목구멍에 도움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낙헌제도 벌써 헌금력이니까 소리가 떨어지네. 낙헌제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제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은요 어제 죽었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만 구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까지 구속이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까 세상적으로 흥청망청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소풍 같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주 가난도 오기도 하셨지만 좀 쫀쫀하셔가지고 소풍 가면 딱 10원 줬어요. 10원 10원 5원은 안 주고 10원 줬어요. 좀 몇십 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동네에서 이렇게 학교 다녔던 그분은 면장님 따녀가지고 어머니가 50원 기분 주면 100원도 줬어요. 100원 100원을 가지고 소풍을 간다.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제가 어디 웅변대회나 글짓기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오면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10원을 더 줘서 20원을 갖고 갑니다. 20원을 가지고 말이요 얼마나 제가 덤벙덤벙 돈을 썼는지 소풍 갈 때 교문 앞에 장사꾼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뽀드렁이 아줌마가 지금도 거창에서 시집을 오셨다고 이제 거창댁이라고 하는데 아 이분이 저한테 말이요 제가 걸음마가 어릴 때부터 팔자걸음 걸었어요. 아이고 총각 빵 좀 사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몇 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에 10원 내가 얼마나 화끈했는지 그 빵을 그냥 20원 주고 두 개 주세요. 아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총각은 배짱이 좋은지 그 소리를 듣고 빵 두 개 딱 차고요 이제 기분파였죠. 운동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10원에 4개는 그 뭡니까 빨아먹는 사탕을 비롯해서 와 세상 이거 뭐요 20원 주면 3개 빵도 살 수 있고요. 내가 완전히 미쳤지. 완전히 골빈놈이야 골빈놈이야 어떻게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말 솜사탕에서부터 그냥 내가 그냥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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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근데요 진짜 성격이 완벽하고 쫀쫀한 놈들은요 안 삽니다. 안 사요. 절대 이거 몇 원이요? 몇 원이요? 다 체크해놓고 소풍 갈 때 줄 서서 가잖아요. 우리 주로 용무정으로 갔는데 용무정에 따라가면서 아이고 총각 어이 학생 빵 좀 사 빵 좀 사 그래도 안 사요. 이놈들은요 달아져가지고 안 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풍 다 끝나고 떠리 할 때 있잖아요. 20원에 6개를 사는 놈도 있어요. 와 열받쳐요. 세상에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어떻게 너는 인생을 나는 이렇게 돈을 덤벙덤벙 쓰는데 너는 인생을 그렇게 쫀쫀하게 살아가느냐. 목사가 된 후에 이런 추억들을 인생의 깊은 교훈으로 삼고 지금도 제가 좀 덤벙거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 타고난 성격이 있어서 화끈하죠. 제가 만약에 도박에 미쳤으면요 집 다 날려서 아마 교회도 담보 잡혔을 거야 아마 교회 헌금 다 갖다가 썼을 거야. 아무튼 해요.
아이고 교문 앞에서 물건을 덤벙덤벙 사듯이 인생을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리라.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하게 살리라. 여러분도 소중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덤벙덤벙 살지 마세요.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 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송 하나 부르면서 이 예배당도 지켜요. 자, 구미동 예배당도 지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 찬송에 빠져가지고 음악의 힘, 찬양의 힘 놀라운 거죠.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이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 달라져요. 저도 이제 중년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러다 보면 이제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뭐 손목사 은퇴 준비한다 어쩐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생 하루하루를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다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영원히 거하는 거죠. 우리 남진 장로님 명예도 인기도 다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장로님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를 혼자 하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한 번이다. 연습이 없다. 리허설이 없다. 엑서사이즈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공연을 하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끝난다니까요. 왜 이렇게 지나가는지 몰라. 한 번뿐인 인생,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리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지 않는가. 우리 모두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덤벙덤벙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눈 온다고 스키장을 가겠습니까? 올해는 눈도 안 왔지만 어찌 돈 번다고 내 마음대로만 쓰겠습니까?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헌금도 드리는 거죠. 이런 사람 죽었다고 헌금해놓고요 은혜 받아서 꽃처럼 웃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돈 내놓고 웃어요.
주일날 죽어라 헌신도 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얼굴은 꽃으로 웃는 얼굴을 단장하는 거예요. 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껌짝, 에이 저 새끼 웃고 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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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처럼 웃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가 평생 꽃처럼 웃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건강과 은혜로 우리의 소중한 삶을 살고 진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